안녕하세요. 남자 이야기에서 안경 역할을 맡은 박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름은 안경태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친구입니다. 대인기피증도 있고 틱장애도 있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인데 사이버 세상에 가면 굉장히 어떤 신적인 천재 젊은 주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하 씨가 드림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브레인 역할을 맡아서 좀 머리를 많이 쓴. 그래서 저는 촬영이 주로 세트 촬영이 많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날씨가 쌀쌀하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원래 즐겨서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증권 얘기고 주식 얘기다 보니까 제가 전혀 주식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나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연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까다로운 캐릭터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눈빛으로 연기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보시다시피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안경이 눈을 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촬영이 시작되고서 많은 회차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몸에 익혀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뭐 방송될 때는 굉장히 좀 유연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배역을 하긴 했었지만 가장 많이 맡았던 배역은 아무래도 좀 귀엽다거나 발랄하다거나 뭐 그런 류의 성격을 지닌 캐릭터였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딜레마였어요. 이제 원래 성격 자체가 밝거나 귀엽거나 이렇게 재밌거나 하진 않은데 그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캐릭터를 맡을 때 NG도 안 내요. 너무 편해져서 그게 이제 반대로 이제 딜레마가 되더라고요. 거기 갇히지 않을까. 제 모토가 또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고 해서 이번 역할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좋은 역할인 것 같고 제 스스로를 깰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굉장히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많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